원시대에서 풀블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 메커니즘 설정. 무기로 낫을 사용하던 캐릭터. 원시대에서 장병기는 별의 낫같이 낫이라 부르기 민망한 것 빼고 다 창이라 좀 아쉽다. 흔히 말하는 십덕 클리셰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무기 중 하나가 낫이긴 해요. 낫이라는 개념 자체가 창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누구나 하나쯤은 들고 있는 무기란 말이지. 붕괴에서 제레가 들고 있다던가 다른 게임을 찾아봐도 낫 들고 있는 캐릭터가 정말 많아요. 저 낫이라는 무기를 구현하기에 너무 원신이란 게임 자체가 화려하지 않달까? 저 낫이라는 무기가 되게 화려해야 됐으면 스킬 같은 게 화려해야 되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원신 캐릭터 중에서 낫을 다룰 만한 캐릭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메커니즘이지 않을까요? 낫 같은 건 되게 수요층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면 되게 좋아할걸? 소환수가 대신 둘이서 같이 싸워주는 캐릭터. 레이저 소환수 뒤에 늑대 나타나서 늑대랑 같이 싸우잖아. 그리고 사이노도 따지고 보면 빙의에 가까운 개념이라서 소환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원하는 게 아마 최근에 명주에서 나온 그런 소환수로 대신 싸우는 캐릭터라던가 아니면 소환수 스킬이라던가 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미코 포탑도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못 써먹는데 소환수 AI는 얼마나 멍청하려고. 자아를 가진 소환수는 걸러야 될것 같고 스킬 자체가 소환수로 때리는 캐릭터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프리블 실론캐라고 해가지고 제로스라거나 그 블리치 이치마루 긴 같은 데를 원하는 것 같은데 포켓몬스터 웅이 같은 애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흑출이라 불리는 판탈로네가 실룬 캐릭터긴 한데 걔는 실룬이 아니라 그냥 눈을 안 뜨고 다니는 거 아닐까? 근데 판탈로네가 지금 9위로 추측되고 있는데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 원래 실룬 캐릭터는 최강자 반열에 들어있는 캐릭터들이 실룬캐여야지 판탈로네가 지금 그렇게 순위가 낮은 애들이 실룬캐릭이면 별 멋이 없어요. 채찍을 사용하는 캐릭터. 채찍은 지금 물속에서 사용하고 있잖아. 병 터치면 채찍이잖아. 채찍을 사용하는 캐릭터는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스킬 중에 채찍 비슷하게 사용하는 캐릭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 스킬 메커니즘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가능할지도. 여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거대한 망치를 사용하는 캐릭터. 망치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왠진 모르겠는데 망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낫 쪽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망치? 왜냐면 지금 대화봉도 솔직히 생긴 것만 보면 몽둥이긴 한데 그렇게 막 망치랑 다를 바가 없어 보여서 대화봉에서 조금만 일러스트 수정해서 망치로 바꾸면 그냥 망치가 되는 거 아닐까? 대화봉 그것도 이제는 검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잖아. 그나마 낫이랑 망치 정도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네. 프리나가 출시되면 어느 정도 확정되는 가설. 원소 순서는 7신들 생일 순서라는 가설. 바람, 벤티 6월 16일. 세 번째. 번개 라이덴 A 6월 26일. 네 번째. 풀 나이다 10월 27일. 다섯 번째. 하위 종려 12월 31일. 마지막. 그럴싸하네. 지금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프리나가 생일이 뭐 11월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알긴 하겠네. 6월보다는 프리나는 왠지 따지고 보면 생일이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브레시는 뭐랄까 의외로 1월 1일 이럴 때 아닐까? 탄생을 축복하는 1월 1일? 어름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라고. 아니 크리스마스가 얼음 여왕 그거면 좀뭐 이런 것도 있네요. 용도 있고 신도 있고 마법도 있는 티바트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탈모를 치료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유감스럽게도 저희 가게엔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네요. 하지만 잠시 동안 고민을 잊게 해주는 약이라면 많답니다. 결국 티바트에서도 탈모약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현실 세계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왜이 세계에서도 탈모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수많은 질병들이 정복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복이 안 되는 그런 것중 하나가 탈모인데 오죽하면 탈모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휩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어. 탈모가 없는 사람들은 공감을 못할 수 있는데 탈모 있는 사람들은 진짜 스트레스야. 물론 나도 머리가 탈모랑 별 관련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머리 빠지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느비에트도 그렇고 알베도도 그렇고 머리가 그렇게 빠져있는 거 보면 티바트에서도 탈모는 불치병 수준에 가까운 게 아닌가. 연금술로도 머리를 못 만들어내는데 머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 흑토술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알베도가 탈모인데 방법이 없는 거지 이 정도. 그 정도면 신염 머리 뜯어가지고 기부해도 되지 않을까? 신염은 머리 풍성하잖아. 머리숱 없는 애들한테 잘라서 기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원신 짤몸. 얘는 뭔 버그가 이렇게 많냐. 연꽃 아래 있다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왜 항상 이런 짤은 다 타르탈리아야.
도끼 들었더니 감전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비 오는 날 도끼를 들면 번개가 내리쳐서 감전당하는 거야? 와, 나 처음 알았어. 나 원신 거의 3년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있는 거구나. 아니, 이런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 근데 그 야시오리섬 아니면 하기 힘들겠네. 이런 거 은근히 있다니까. 이거 NPC한테 말 걸었는데 적들이 와가지고 때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무적이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옛날에 카즈아 그 야시오리섬에서 NPC한테 말 걸었는데 번개 맞고 날아갔잖아요. 봐봐, 습기 상태라 번개 계속 맞는 거 봐. 봐봐라, 도망가는 거 개불쌍하네. 떨어지는데 얼음 있으면 죽는 판정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원래 안 죽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어이가 없네. 비오나로 암살을 해버리네. 얘 왜 데미지가 들어가? 역시 우인단 집행관 말석의 힘인가 남다르구만. 나무 방패가 저렇게 컸나? 나무 방패 왜 이렇게 커? 무슨 집안채를 들고 휘두르는데?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씩 저게 무적이 아니에요. 낙뎀이 있어서 죽어.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맨 처음에 떨어지는 건 낙뎀이 있어요. 원래 저 버섯을 밟고 뛰어서 떨어지면 낙뎀이 없거든? 저 버섯에 떨어지는 건 낙뎀이 있어가지고 밟고 뛰어 올라도 낙뎀이 죽어요. 실제로 죽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무섭네. 벽을 뚫고 나와서 때리고 있네. 싱글방글 글로벌 하우징 근황. 혼타인 전원주택. 사륙머신 도도코. 이제 그 하중 뚫는 방법이 나와가지고 별게 다 나와 지금 보면. 호텔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 만든다니까. 이런 거 보면 이런 건 진짜 재능인데. 조경 빈센트 반고 해바라기? 아니 예술 작품을 진짜로 만들어버렸네. 누가 진 있음. 표현 잘해놨네. 여기 돌 날려놓고 구멍 뚫어놓은 다음에 역동적으로 표현하니까 진 이로 구멍 뚫는 것처럼 보이네. 지형은 만들면 되는걸? 필터 입혀놓으니까 진짜 개쩐다. 거의 프랑스네 프랑스. 쓰레기통 이런 것도 만들어지네. 필터가 없이 한 거라고? 이게 필터가 없이 된다고? 하늘섬이 폰타인 저택. 수영장. 원 5성급 호텔이네 그냥. 박물관. 이런 걸 어떻게 했지 진짜? 좀 신기하네. 열기구. 리월 주택. 폰타인 주택. 성당. 하우징은 진짜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와, 뭔 진짜 보면 볼수록 이런 거는 좀 경이롭네.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이거는 필터빨이라서 손도 못 대겠다. 이런 거 보면 부인물들이 너무 많아. 진짜 그들만의 컨텐츠야 이건. 전혀 손 못 대.